티베이의 다방.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베이 근성다방의 근성 DJ 나티베 수학선생입니다. 2019년 12월 8일 일요일 티베이 근성다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8일 밤 오후 10시 14분입니다. 일요일 교회를 갔다 왔고요. 강의 준비했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홈피관리 독서 그 다음에 오늘은 일산에 있는 메가스카이 학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선생님 늦게 하세요? 그리고 어쩌면 이 시간에 찍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약속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갔다 오고 설명회 준비를 하고 설명회를 끝나자마자 수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시험인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원고 다니는 예쁜 여학생들이 예, 질문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촬영이 늦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도 TV의 근성다방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7일째입니다. 오늘 설명에서 말했지만은 그 같이 하시는 최장희 선생님과 제가 한다면 충분히 우리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하고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인간 강사들이고 그 무엇보다도 수학에 대한 열정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최고의 선생님들이라 자부합니다. 저는 이제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다짐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보니까 정말 잘하려는 욕구를 보이고 있어요. 동기부여 잘하고 열심히 강의하고 또 그에 따른 자료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해줄 오늘의 명언을 공개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바로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시련, 괴롭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말들을 새기면서 더 강해지려고 해요. 시험기간입니다. 도망가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현장에서 인강을 찍으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더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절대 긍정과 근성과 웃는 얼굴, 여유, 인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자, 끝으로 얘기하고 오늘 티베이 근성다방을 마치겠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대개 말보다 훨씬 효과적인 법이다.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티베이 근성다방, 이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신경 쓰고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작은 희망을 봤습니다. 충분히 나아지고 싶은 학생들 또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희망과 긍정을 노래하면서 메가스카이 두 남자 최장이와 나티베 또 많이 도와주는 실장님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수학교육과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근성!